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이들 말을 빌리자면 요즘 세상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글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반발심부터 생기는데 말입니다. 야, 니들이 뭐 열심히 찾긴 했냐? 응? 없긴 왜 없어, 이놈들아? 이러면서도 우리 세대가 나잇값을 못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왜 나이에 걸맞지 않은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똥구멍으로 나이 쳐먹었냐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 또 양심에 찔리다 보니 미치 근질근질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배려심 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특히 내 자신이 많이 힘들거나 바쁘고 지쳤을 때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목이 타들어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샘물을 만난 것과 같은 심정이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지 마치 천사를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며 미소는 은은하고 눈빛은 맑습니다. 저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배려심까지 만땅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값 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그 배려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유익한 영상들을 말이죠. 공유를 통해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배려심을 실천하는 첫 걸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부탁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려. 사전을 찾아보니 뜻이 이렇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도와달라 요청받지 않아도 먼저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읽고 도와주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고맙고 위로받게 되고 그 마음 씀씀이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지상정이죠. 나이가 들수록 배려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필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의 넉넉하고 세심한 마음 씀씀이는 인생 열차의 아름다운 풍경일 뿐만 아니라 중장년의 그 희끗희끗해진 머리 색깔에 딱 어울리는 그래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씩 늘어나는 흰머리를 숨기려고 나이 들었음을, 청춘이 꽤 지나갔음을 알리고 싶지 않아 우리는 대개 머리 염색을 합니다. 저도 불과 몇달 전까지도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저도 감추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백발이 어울리다 못해 너무도 멋진 그런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면서 더 멋있어지는 사람들 있죠, 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야 하니까 리차드 기어가 그렇고 여배우 메릴 스트립이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부러울이 많지 백발이 멋있고 선한 주름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 부럽죠. 저는 그 친구들이 살아온 이력을 아니까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남에게 배려를 어떻게 해왔는지 뭐 그것도 다 봤으니까 마음과 함께 원숙해지는 그들의 백발과 그 선한 주름살까지도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름이라고 다 같은 주름이 아니잖아요. 신경질 내서 생긴 주름하고 많이 웃어서 생긴 주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럽고도 꼭 필요한 덕목인 배려심이 깊어지려면 다른 일을 주목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먼저 주목하고 자신의 마음부터 챙겨야 합니다. 왜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안다고 다들 말하죠. 배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지치고 전쟁 같은 그 참혹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을 보여줄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배려, 친절, 감사, 이런 모든 아름다운 마음씨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져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죠. 마음이 괴로운데 잔잔한 미소를 머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인데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순 없습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배려심이 있는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질문 1. 여러분은 잘 기다리시나요? 식당에서 음식이 생각보다 늦게 나와도, 운전 중에 앞차가 느릿느릿 가더라도, 교통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의 출발이 좀 더디더라도, 배우자가 대화 중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부하 직원이 시킨 일을 제대로 못했더라도, 모른 척 참아주거나 기다려주거나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친절하십니까? 아파트 경비원,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아저씨, 회사 청소 아줌마, 택배기사 아저씨,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아저씨, 하청업체 직원, 편의점 알바 청년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표정 하나라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친절함을 베풀고 계시나요? 화가 났어도 말입니다. 질문 세 번째. 여러분은 칭찬하는 것에 너그러우신가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앞세우고 칭찬보다 험담과 시기를 말하진 않으십니까? 친구를 만나도 내 근황, 내 속내, 내 상황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기보다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혹시 즐기시진 않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뒷담화는 좋은 얘기보다는 당사자가 들었다면 상처가 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남이 제 흉 볼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여러분은 겸손하시나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없는 사람의 인격마저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출신 학교를 앞세워 사람을 구분짓지는 않으십니까? 나이 먹은 게 계급이냐, 무슨 훈장 단 것이냐,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들지는 않으시나요? 남들이 자신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자랑하고픈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런 마음을 절제하고 내색하지 않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 다섯 번째, 마지막. 여러분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타인의 실수에, 배우자에 대한 탐탁치 않은 마음에, 자녀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모로 성에 안 차는 며느리에게 비수가 되는 말과 짜증, 그리고 화로써 이들을 대하지 않고 차분한 평정심으로 당혹스럽고 미안해할 그들을 다독여주고 응원해줄 수 있으신가요? 야야야,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야,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야. 괜찮아. 하면 돼.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제 자신이 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네요. 내 안의 마음의 평화가 미소를 머금게 하고 내 미소가 다른 이의 미소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내게 더 큰 행복감을 되돌려주죠. 이게 바로 배려심과 친절, 선행이 가져오는 선순환 사이클입니다. 황혼이 가까울수록 남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려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대신 양보하고 져주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미덕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마음을 얻는 일이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려는 사랑의 시작이고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배려가 쌓이면 사랑이 되고 사랑이 쌓이면 세상도 바뀌죠.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읽혀지고 불리워지는 글이 있습니다. 배려가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글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이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노래로도 나와 있잖아요. 인생 만사,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네 황혼 인생도 배려심만 있다면, 배려심이 있다면
멋진 노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부터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들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